일단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일단 부부로 신랑이 있잖아요. 이 신랑하고 원 부부예요? 첫 번째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 대주님도요? 신랑도 처음 결혼이 맞아요? 오케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부 사이로는 괜찮아요? 안 맞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한국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대주님하고 같이 해외에 계셨었어요? 네, 일본에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대주님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거죠? 응. 통일교에서 사진만 보고 제가 왜 이거를 먼저 물어봤냐면요. 두 분이 부부라고는 하는데, 제가 원 부부가 맞냐라고 했었던 이유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대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 신랑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잘 잘 몰라요. 모르죠.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랑 지금 같이 사시면서 이 신랑이 본인에 대해서 이 오픈을 다 하시던가요? 나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 집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픈을 하던가요? 오늘은 씨발 거왜 이렇게 다들 사기꾼밖에 안 보여?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와, 진짜 우리 할머니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거든요, 진짜. 이 대주를 보는데, 신랑이라고 해서 보는데, 난이 사람이 굉장히 속이 시커멓게 보여요. 응? 이 사람 속내를 알 맞아요. 수가 없다고. 네. 본인하고 그래서 원 부부가 맞냐라고 왜 물어봤냐면은, 왜 이제, 제 말은 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이제 어렵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원 부부라는 거는 나랑 혼인을 한첫 번째 내 신랑이 맞고 첫 번째 내 부인이 맞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걸 먼저 물어봤냐면은, 나는 이 대주를 보는데 이상하게 한번 갔다 온 것처럼 보여진다고. 아니면은 내가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던가. 꼭 이상하게 이런 여자라든지 사람의 관계가 복잡하게 보인다고요. 이 남자를 딱 봤었을 때, 그냥 딱 시원하게 까놓고 얘기했었을 때. 그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내 속에 있는 거 나를 갖다가 다 꺼내서 보여줄 사람이 아니라고. 맞아. 속이 그냥 까매. 그냥 구렁이 한 마리가 속에 그냥 들고 차고 앉은 것 같아. 그 정도로 사람이 속이 아주 다 그냥 다 감춰져 있다고. 그리고, 금전이라든지 뭐 모든 부분을 다 자기가 다 쥐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내거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괜찮은지 원 부부가 맞는지를 먼저 물어본 게딱 그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골수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만 딱 그리고 본인이 파고드는 거딱 하나만.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말로.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만. 본인이 최고고, 일단은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하라자는 대로 너는 그냥 하면 돼. 좀 이런 강압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근데 본인은 어떤 성향이시냐면은, 이제 기준님은, 내가 주관을 펼쳐서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따라가고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본인의 성격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난 일본에서만 살았고 이 대주님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잘 모르니 당신 말이 맞겠지. 본인은 그렇게 지금 다 왔다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도 엄마한테 주는 게 없어. 이 대주가 단한 가지도 엄마한테 뭘 이렇게 주는 것이 없다고. 말 그대로 내 부인인데, 내 와이프인데 불구하고,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가 됐든지, 아니면 뭐, 같이 이렇게 뭐,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마한테 단한 가지도 맡기는 게 없다 그래요. 말 그대로. 생활비도 그냥 내가 주는 걸로. 그냥 너는 이걸로 써. 그 외에 왜 필요해? 내가 다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밖에 지금 들어오는 게 없어. 뭐 하나도 본인이, 뭐한 가지라도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믿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좀 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것 같다고. 이 대주는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종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주는 끝난 것 같지가 않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뭐든지 다 자기가 다 꿰차고 있어야지만 되고 부인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의심도 해요. 내가 얘한테 돈을 주면은 말 그대로 얘는 딴짓 할 거야. 이 생각도 하시고 말 그대로 좀 다른 생각도 할 거고 얘는 갈 거고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이분 혼자서. 근데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두 분은 애초에 맞지를 않아요. 정신적인 세계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엄마는 이 대주하고 안 살고 싶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살고 싶어. 애초부터 솔직히 외모를 봤었을 때도 엄마 스타일도 아니고 응? 외모도 내 스타일 아니고 성격도 나랑 안 맞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내 의지랑은 관계가 없이 본인한테는 의지가 없어요. 이 대주를 봤었을 때 이거는 어른들은 지금 얘기를 해요. 아직 응? 아직은 그렇게 내가 호호 할머니도 아니고 뭐 한다고 이렇게 같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먼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부부의 연으로 갈 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응? 이거는 누군가에 의한 부분인 거지 나의 선택은 전혀 없었다라고 어른들이 표현을 한다고. 이런 놈하고 뭐 어떻게 살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속이 시커먼 놈하고. 지는 나가가지고 이 살림 저 살림 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내 와이프가 그럴까봐 전전긍긍 한다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우리 할머니 지금 딱 그래요. 응? 그래 놓고서 얘는 10원짜리 하나에도 발발 떨어요. 돈이라면은 발발발발 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마한테 뭐 얼마나 잘해 죽었어. 말 그대로. 어쩔 때는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놈인데. 맞아. 어?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응? 본인도 뭔 고생이냐고. 응? 어찌됐든 간에 타국 당해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냐고. 이게 무슨 내가 뭔 죄가 많아서 그랬나. 어쩔 때는 본인이 본인을 한탄하고 산다고. 본인 가슴 치고 산다고. 뭐가 좋겠어. 네. 근데 이게 나도 이 대주한테 내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라는 부분에 내 배우자라는 부분에 애정이 보여지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로 그냥 어찌됐던 간에 뭐 붙어 살았던 정이라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없다고. 맞아요. 그런데도 도망가지도 못한대. 맞아. 갔다가 나 붙잡히면 어떡해? 이혼해달라 그러면 해줄 사람도 아닌데. 맞아.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대. 할머니가 정신 차리래. 맞아.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어른들은 그러신다고. 본인 거의 노예야 보고 있으면. 맞아. 어? 노예로 산 거야 이거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두 사람은 어찌 됐던 간에 할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그러다가 그냥 차라리 내가 죽으면 편하지 이럴까 봐 걱정이래. 본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다 그래요. 아무리 원부부는 붙여놔야 되는 게 신의 뜻이라고 한지 할지언정 사람은 살고 봐야지. 응? 이러다가 본인 제명에 못 살겠어.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안 살고 싶다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기가 차지. 잘 살고 싶은 당연히 사람이 다 잘 살고 싶지 안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는데?
숨 막혀서 이거 어떻게 사냐고. 본인, 이 남자는 나가서 지 할 거 다 해요. 근데 그거 엄마한테 당당해. 맞아. 어? 지가 나가가지고 뻘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는 엄마한테 당당하다니까? 네가 제대로 여자 구실 못하니까 이딴 소리가 왜 나와? 와, 기가 막히네. 막말도 해, 이 사람은. 지금 딱 그래요. 응? 네가 여자 구실을 잘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쳐맞아 죽을 새끼네, 이거. 겁낼 필요도 없어요. 응? 엄마가 진짜 이렇게 살면서 주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떡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인데 이런 순간적으로 겁을 많이 먹고 있다고. 엄마 자체가, 본인이.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본인이 본인 인생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다 그래요. 진짜 내 명대로 살라면. 정말 내 팔자대로, 내가 진짜 갖고 태어나 내 순리대로 살려면은 본인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래, 할머니가. 이런 놈하고는 못 살아. 응? 오죽하면은 할머니도 아니래. 오죽하면 아니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오신 여기 엄마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본인도 일보종사 못해. 사주팔자가 본인도 일보종사 못해. 내가 봤었을 때는 남편이랑 사별을 했든 이별을 했든 분명하게 하셨을 거야. 네. 응? 엄마를 보니까. 네.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집조상 저 집조상 지금 저도 다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점을 볼 때는 이 집조상에서 하는 얘기도 듣고 어른들이 해주시는 얘기도 듣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면은 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집인지 저 집인지 헷갈려. 근데 본인네를 보고 났더니 여기는 분명히 할머니가 두 분이 같이 움직이셔서 들어오시는 집안이에요. 본인을 보니까. 이거는 네, 분명해요. 네. 이건 엄마네 집이에요. 네, 네. 할머니가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 맞아요. 집안의 자손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집도 자손이 귀했던 집안인데 하나같이 다들 일불종사는 못한다 그래. 그리고 엄마 사주팔자를 보니까 엄마도 남자라고는 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어. 네. 응? 그래서 말 그대로 안 맞고 살고 말 그대로 내 거 안 뜯어갔으면 다행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엄마한테도 편할 거다 지금 그래. 네. 그리고 고생도 진짜 많이 했어. 엄마도 손에 물마를 날 없이 고생했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 네. 어찌됐든 간에 두 분이 이렇게 만났든 저렇게 만났든 지금은 좋든가 싫든가 서로 조금 의지를 하고 가시는 것 같아. 두 분이 어찌됐든 간에. 응?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너도 인생 꼬였다 나도 인생 꼬였다 같이 지금 딱 그렇게 그냥 우리 서로 의지나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서로 속에 있는 거 안 꺼내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둘이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동변상련 같고. 네. 어? 네 팔자라고 좋냐 내 팔자라고 좋냐 지금 두 분이 보고 있으면 딱 그러시단 말이야. 옆에서 어찌됐든 간에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여기 엄마도 그렇고 여기 엄마도 그렇고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 그래요. 차라리. 응? 그리고 둘 다 좋은 운세들도 아니시지만 사실상 살아온 인생 편하지도 않은 두 사람 아니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셔. 아닐 것 같으면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본인들 살 길 찾는 것이 좋지. 네. 옆에서 이러고 있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 그래. 근데 아마 이혼하자 뭐하자 한다 그래도 이 남자 결국에 그냥 놔줄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최대한 하고서 가시라고. 그래야지 내가 나 몸 하나만 그냥 놔주면은 나는 그냥 살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나오지 말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엄마가 겁이 잔뜩 먹었다니까. 이 사람이 자체가 네. 말 그대로 모에 씌인 사람처럼 눈빛이 왔다 갔다 해. 맞아.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됐어. 이 사람 정말 못됐고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확 하고 덤비면은 이 사람은 정말 칼 들고 덤빌 사람이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시라고. 뭐든지 간에 그냥 차라리 그냥 합의를 하자. 응? 이렇게 해서는 서로도 이제 서로가 살기가 힘드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 사람하고 달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 근데 너무 그렇게 겁먹지는 마. 이 사람은 딱 그거야. 자기한테 확 하고 달려들지만 않으면 이 사람은 괜찮아. 응?
근데 그 괜찮다라는 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확한이 달려들면은 이쪽에선 더 확한이 달려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만 피하면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대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좋아. 대신에 시간이 짧지는 않을 거예요. 좀 오래는 걸릴 거야. 이 사람이 그냥 가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것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마도 그 다음에 여기 기준님도 많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작두로 좀 눌러친 다음에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대주가 엄마가 돈 갖다가 썼던 거 알아봐. 죽인다고 난리칠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너무 겁먹고 그러지는 말고 이 사람은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이야. 정말 치졸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엄마 쫄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은근히 겁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왁 하고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눈 돌면은 뭔 짓을 할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겁 많은 사람이라서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겁을 일단 먹지 마.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일단은 내 마음을 좀 달래고 이 사람하고 정리를 할 거를 먼저 하시는 게 더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는 정리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움직여도 충분하다 그래요. 어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도 보고 있으면은 뭐 이 대주가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같이 뭘 한다 이제 뭐 기준님이 같이 도와주고 한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이건 종업원보다 못해. 본인한테 하는 거 보면은 말 그대로 내가 와이프인지, 응?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사장 마누라인지, 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일하는 종업원인지 모르겠다고. 본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우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정신이고, 그런 일까지도 다 할 수 있으면은 뭔들 못 해먹고 살겠니? 그런다고, 할머니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겁 먹지 마요. 겁 먹지 말고, 일단은 내 정신부터 가다듬고 이 사람이랑 진짜 어떻게 최대한 좋게 끝낼 수 있을지 그렇게 한 다음에 정리하세요. 오죽하면은 그러겠어. 정리하라고. 이거 진짜 못 쓸 놈이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나 이사. 본인 지금 이동수가 사실은 없어요. 이동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있는 데서 한 1년? 내년? 후년? 내년? 후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넉넉 잡고 내후년, 내년 후반에서 내후년쯤 놓고 봐서 그때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상 이동수가 들어오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 들어와서 아주 나쁜 것도 없었다 그래요. 네. 어른들이 볼 때는. 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만 조금 눌렀다가 네.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문서가 좀 들어올 때 움직여보자 지금 어른들은 그래요. 네. 지금 움직여서는 사실상 또다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는 것보다는 잠깐 눌렀다가 가자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때 되면 아마 움직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